얼마나 지으세요 지금 이거? 지금 몇 평 정도? 안 아내만 말고 거랑까지 200평 사봐요. 와, 비싸시네. 비싸시네. 아이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힘들어요. 청경 채동사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뭐 인력이 없다든가 뭐 아니면 어려운 점은 저 시골 농사는 저 봄에 이제 심잖아요. 뭐 고구마든지 뭐 배추든지 뭐든지 뭐 심으면은 수확하면 끝이잖아요. 예. 이거는 시기잡기 패기잡기 하기 때문에 예? 시기잡기 패기잡기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보면은 한 달에 이제 봄 같은 때는 이제 씨를 심으면은 한 달에만 작업해요. 아니 땅에 씨를 심었는데 28일 만에 저렇게 돼요? 예, 봄매 같은 때는. 와. 농사하기 좋은 점은 이게 저 연작 장애가 없어요. 저 시금치나 쑥갓 같은 것은 한 번 심고 두 번째 심으면 싹 죽어버려요. 근데 이것은 계속 365일 심어도 안 죽어요. 쉴 시간이 없죠, 그냥 보니까. 그러면 이장님은 아니 협회장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과가 엄청 바빠요. 예예. 예, 예. 잠깐만 일로 갈게요. 아무튼 예. 이제 바쁜 게 뭐냐면 예. 이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어? 그렇죠. 예. 예. 그거 즐겁게 하셔야죠. 자 그러면 협회장이라 하시지 농사 봐야지 진짜 바쁘시고 예. 어디야? 바쁘신 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이게 서 있으니까 네. 이쪽 여기가 이거 허리가 진짜 아파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 옛날에 한번 여기다가 이제 저거 박스를 싣고 오다가 네. 이게 들다가 뜨끈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의 다 되고 또 왜 또 협회장님으로서 또 마을 이 마을 주민들 또 의뢰까지 하셨잖아요 또. 어? 진료해드리고 이게 예? 진짜로 뭐 일 허신이라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뭐 이게 돈이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저기 해관에서 예, 기다리고 계세요? 예, 아 그러면 그 지금 그 의뢰하신 그 마을 주민들이 계신 곳으로 가서 아버님 포함해서 맞불러. 예 진료 한번 해드리죠. 가실까요? 예, 예 안내해 주세요. 예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쁜데다 지으셨어요. 예, 아주 뭐. 네. 근데 어머님도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신데요? 아,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청경채 요리. 청경채 요리? 예, 예. 아,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가. 그러죠. 네, 안녕하세요. 우와, 고기다 고기. 이게 청경채? 청경채 돼지고기 볶음이요. 청경채 돼지고기 볶음. 네. 그 이순희 어머님 저기 뭐예요 그거? 청경채 부침개요. 부침개. 와 청경채로 뭐 많은 음식을 할 수가 있나? 청경채로 예.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막 못 알려드린대.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요? 네. 세 개만. 저기 부침개, 청경채 말이. 겉절이, 된장국, 잡채. 잡채? 와, 너무 많다. 네.
근데 이 청경채는 그 사람 보면 뭐에 좋아요? 뭐에? 어디에 좋아요? 네, 그 저희 지인은 청경채를 주면 한 박스를 김치냉장고에 한 박스를 넣고서 아침마다 그렇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혈액순환에 좋은 거예요, 혈액순환에. 네, 그렇죠. 그렇죠. 언제쯤 시식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청경채 돼지고기 볶음. 네. 이야. 드셔보세요. 아니, 맞을런가 모르겠어요. 드셔보시고 식감을 얘기해주세요. 와. 와예요? 돼지고기를 청경채랑 먹으니까 청경채 때문에 아삭아삭해갖고 식감이 진짜 좋네요. 아, 맛있다. 아삭아삭하죠? 아까 원장님이 표현한 대로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청경채 자체의 맛이 살아있으니까 아삭아삭해요. 느끼함이나 비린맛을 싹 잡아버리네. 네네.